네, 이번에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 약보합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가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런 급등세, 이 것들이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상대 수익률 비교 차트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들어와서 코스피는 11.7%,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중 18%, 종가 기준으로 16.8%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작년 11월과 12월달에 2500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쌍봉의 패턴으로 하락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1월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2500에 못 미치고 오늘 좀 승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11월, 12월 달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63,200원.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고요. 이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월, 12월 달에 고점을 훌쩍 돌파하는 그것도 갭상승이 연출되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장중 기준으로 본다면 18%까지. 이것은 재작년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상승했던 그 상승률만큼 오늘 이번 1월 달에 보여주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외국인들이 1월 달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6조 8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36.7%, 무려 2조 5천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못했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해서 더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좀 쉬어둘 것이냐. 바로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일 삼성전자의 최종 실적 발표가 되면서 컨퍼런스 콜이 발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이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 일종의 11월, 12월 쌍봉 이후에 급반등, 이번 주, 이번 달에 올라왔던 이런 그 고점권에 근접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이런 구간들,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국가이라든가 일부 테마성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의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급격하게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더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부터는 승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삼성전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서동구의 첫 코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 진행하는 코너죠. 거기에서 이제 오늘장 공략주 볼 만한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께 이 종목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미 뭐 급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적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모델 솔루션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의 경우에는요, 한국타이어가 지분 63%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목해 볼 것은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삼성, 구글 등의 전 세계 500여 개 회사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이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 오픈AI와 관련된 투자, MS에서 뭐 12조 투자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크레센토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타이어와 함께 합작을 설립한 그 자회사가 바로 또 모네 홀딩스입니다. 이 모델 솔루션이 모네 홀딩스의 지분 9.3%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뒤늦게 또 오픈AI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주가가 순식간에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요, 좀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차트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게 보면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그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된 이후에 바로 1월 초에 저점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1차 반등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흐름이 지난 주말에 연출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해 주었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종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고 재차 상승이었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난 금요일장의 대량 거래와 윗골이 양봉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조금 이 꼬리 부분에 저항의 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과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또 10월 달에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수화 과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이하, 그리고 23,500원 내외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26,000원을 저항권이 놓여져 있는 강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6,0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께 지난 1월 9일 날 셀바스 AI를 추천해 드리면서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이 이 모델 솔루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21,0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차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8시 반부터요, 이데일리온 온라인 방송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 설 이후, 그리고 이제 2월 4일은 입춘입니다. 이 봄이 돌아오고 있는 이 2월달 장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델 솔루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 선저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